피고인 들어오십시오. 아, 피고들을 저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는 맨날 이렇게 정직하게 생각한다. 맨날 이렇게 피고인들은 나옵니다. 피고들. 아 지금 신성한 지금 뭐 하십니까? 핸드폰 셀카 찍으면서 들은 게 말이 돼? 지금 뻔뻔한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전 뻔뻔하고 그냥 아주 그냥 아니 전 추억을 남기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버릇이에요. 저희는 추억을 남기는 게 습관화가 되는 원래 아니, 습관이에요. 우리는 죄를 져서 온 거고 네. 그러니까 공격은 이따가 하셔도 내가 쟤는 시끄럽다 그랬잖아. 판사 입장하십니다. 모두 기립할까요? 근데 원우 왜 그쪽 앉아있는 거야? 그 몰라요. 아 존경하는 신성하신 재판장님 모두 앉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하이덴스익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피고인 권순영, 최승철, 윤정환, 문준희, 부승관, 조슈아. 문준희만 활동명이 아닌데? 나도 아니야, 최승철이야. 홍지수. 아, 홍지수 피고인 다 나오셨고. 예.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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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소리가 작습니다. 알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나의 마력을 루시퍼. 네, 원고 측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한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 또 깍두기 또 나오네 저거. 아, 깍두기 별명 너무 좋은데? 깍두기 좋아. 깍두기 좋다. 깍두기, 깍두기 딴따라. 차선생. 돌멩이. 어우, 정신 차려. 멘탈이 흔들리고 있어. 자. 피고인 7분 6분인데 귀신이 보입니까? 자 다시 합니까? 피고인 6분 마십시오. 피고인 6분 룰 중에 서로의 사진 공유 금지라는 룰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아, 네. 그 룰을 어기고 끝까지 살아남은 입 근지근지 거리는 거 봐라 저기 모든 사진을 공유한 이 혐의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들어오실 때도 전혀 그 죄를 속죄하는 느낌이 못 받았기 그 때문에 가중죄를 해도 잠깐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재판장님 저희가 죄를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지금 허위 사실로 저희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조슈아 핸드폰에 있습니다. 아 그렇죠. 조슈아 씨 핸드폰 보내주시죠. 왜 함부로 저희 핸드폰을 보실래요? 판사님 채택되지 않은 증거는 저희가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조슈아의 핸드폰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네 채택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저희 핸드폰인데요. 야 빨리 주시죠. 물줄기 막아. 전혀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야 빨리 핸드폰 막아. 빨리 김현 막아. 웃어봤습니다. 자 삭제. 웃어봤습니다.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삭제 안 해도 돼요.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제하십시오. 자제하십시오. 인간의 자유권을 왜 무시하십니까? 자 피고인. 피고인. 자 조용히 하세요. 컴 다운하세요. 자 피고인. 아 재판장님 대신 영상에서 원고 측에서 피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을 잘 지켜봐 주십시오. 확인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무슨 법정 오면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법정 오면서만 마음에 든 이러고 해야 되나요? 마음에 저게 맞는 행동입니까? 법정을 놀러 왔습니다. 법정에 놀러 왔습니다. 야 저걸 근데 진짜 녹화했어? 아 웃어보면 피고가, 안 됩니까? 피고가 법정에 들어오는 순간에 피고인인데도 불구하고 원고를 어겼음에도 전 정말 판사님 팬이어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사인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아, 지금 뭐 사진 찍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아 그래 찍으세요. 재판장님 워낙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재판장님 들어오세요. 지금 어? 지금 이 행동은 원고에 대한 기만입니다. 서명호는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서명호 원고인 말 좀 해보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 안 하면 진짜 일어나가 좀 명호 큰일 나요. 아니, 명호 팬분들이 야 얘기하면은 거기서 반박으로 와다다다다 썼는데 애가 흥이 더 말하겠다. 조금 야 조금 받아주세요. 반대로 저기 무신이 딱히 할 말 없어. 어, 받아줘야 애가 얘기하지. 알았어 받아줄게. 서 검사. 어? 서. 서 검사님. 서 검사. 서 검사. 서. 아 우리 좋아. 서 검사. 아니 룰을 지켜야 되는데. 맞죠. 귀가 왜 이렇게 빨간 겁니까? 지금 긴장해서. 긴장해. 편하게 하시죠. 이게 항상 착한 사람을 당하잖아. 맞죠. 그러면 네. 들어보시면 세상은 나빠져요. 저희도 착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사기치면 안 되지. 아니 뭐 안 착하다는 게 아닙니다. 예. 저희는 선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혹시 얘기하는데 지금 몇 명이 끼었는지 아십니까? 애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 끝난 거 같아가지고 그렇게 정직하게 하려면 또 끼었다 그렇게 정직하게 하려면 네가 민규한테 그 돈의 위치를 물어보면 안 됐었지. 그렇지. 네가 너무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있으면 너는 자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이해했습니다. 아니 뭐 그래서 내가 말 안 날려. 네가 그렇게 착해? 네가 그렇게 착해? 자 여러분 저는 사실 이때 사건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혹시 저희가 사진을 공유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증거 영상 제출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채택하겠습니다. 네. 자 증거 영상 보시죠. 이따 봐. 블루팀 다운받았어? 어? 다운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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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사귀시네? 저거 노래 다운받았냐고 한 거예요. 어? 어 내 거 다운받고 그 카톡방 나가. 카톡방 나가? 카톡방 노래. 나가라고 지금 노래. 다운받은 거야. 아, 카톡방 저희가 다른 방에 있습니다. 네 저희 가이드 녹음 때문에 왜? 카톡방 나가. 왜? 지금 내가 왜? 보내놨거든. 찍는 거 똑같네. 판사님 지금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계속 죄를? 찍은 거 똑같네. 찍은 거 보냈어? 어떻게 못하셨어? 야, 아, 제가 딱 걸렸습니다. 저는 이거 장면 설명드릴 수 있어요. 나 두 개밖에 안 찍었어. 와, 두 개요. 제 셀카를 얘기한 겁니다. 나이스. 우리 작전 성공해. 와, 아니야 모든 사진을 공유하셨네. 반박할 수 있다고? 저거는 야, 와. 한 사람만 보낼 수 있어요? 와 정말 살벌합니다. 살벌합니다. 우리 진짜 여기 카메라 있는데 뭐 한 거냐? 야 카메라 여기 있는데 이렇게 보낸 거야? 야 너무 바보다 저거. 오케이 이거 아니죠? 이제 멈춰 주시죠. 판사님 저희는 아니요 끝까지 봅시다. 끝까지 봅시다. 페이크 이게 멈춰 가시죠. 또 보내죠 호시 형한테. 와 승관 진짜 나빴다. 왜죠? 문자 보낸 거 한번 봐볼래? 승관 씨 저거. 우린 진짜 공유 안 했는데 진짜로. 와. 아 형 나 이거 안 보냈다. 이거 안 보냈다. 아니 그냥 제대로 그냥 제대로 하셨네요. 사람, 저희는 그냥 대놓고 했어요 있어요. 여러분. 네. 네. 아 저희 죽은 사람 거는 못 써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 다운받았잖아. 네 재판장님 제가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저거를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냥 카메라 앞에다 두고 정직하게 그냥 다 위해서. 보여주면서 했습니다. 왜냐? 이 재미를 위해서. 뭘 재밌어? 나 재밌어. 보는 시청자님들이. 아니 그거 캐러들까지 속인 거지. 너 그렇게 착한 사람이야? 어. 그래서 돈 있지 물어봤냐고. 너 그럼 그때 민규한테 그 돈 있지 물어보면 안 돼. 그 15만 원 가져가려고. 근데 뭐 캐럿들을 속여. 야 넌 안 속였냐? 그냥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 아, 잠깐만 카메라 있는데도 물어볼 수가 있잖아. 근데 알려주니까 얘가 나쁜 거지. 야 저렇게 된다고. 너 지금 얘 배신하는 것도 나쁜 거야. 야 그리고 야, 너 나쁜 그리고 나한테 확실히 안 알려줘서 그냥 그쪽 나무 밑에 어딘가 있을 거야. 나무 밑에 어디가 있으니까 그래서 맞아, 찾았잖아. 찾았지. 그래. 네. 판사님 이의 제기합니다. 찾고 나서 지금 배신을 본 한다고? 사건과 무관한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그렇게 그냥 걸릴 것도 알고 그냥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이해 있습니다. 그럼 벌 받으세요. 아 네네 저희는 감형만 되면 잠시만요. 이해 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아니 재밌다고요? 네. 네. 여러분들 재밌으세요? 네. 네. 여러분들만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아 벌써? 와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자! 여러분들만 피케. 지금 재밌어요. 우리 재미없고 제작진분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와우. 그런데 당신들 재밌어요?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도겸 씨 웃었습니까? 도겸 씨. 네? 도겸 씨 그러면. 제재님과 촬영할 때 마피아인 건 왜 밝혔습니까? 뭐라고요? 당신도 왜 밝혔냐고요? 다른 재미가 있지 않아야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봤습니다. 재미? 예. 당신만 재밌었어. 최승철 피고인. 예, 무관한 내용 자제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다려서 얘기를 들어보시죠. 들어가셨네요. 아 근데 이것저것 다 제외하고 결국 저희가 이 반칙을 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겼잖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디노 때문에 저희가 이긴 거예요. 저희가 이긴 거예요. 저희 0대 0이었어요. 제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잘못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룰을 인정합니다. 어긴 거. 저희는 정말 무지했고 바보 같았고 맞습니다. 네. 바보 같았죠. 사실 예능입니다. 예능입니다. 네. 예능이지 않습니까? 모든 방송은 어느 정도의 약간의 편법과 편법이요? 편법이라고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반칙이 존재합니다. 얘기 들어주세요. 반칙? 반칙이요? 오늘 많이 갈리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승관 씨 네. 예전에 조금 보태고자 네. 의견 하나 냅니다. 네. 김현석 PD님을 안 치고 싶어요. 아 김현석 PD님 나와주십시오. 그게 안 된답니다. 그게 안 돼. 아니 안 그러면 안 목소리로 알려주십시오. 네. 네 증인 채택하겠습니다. 자 예능이지 않습니까? 예능? 만약에 그런 사건들이 없었더라면 재미없는 컨텐츠가 나온 게 슬픕니까? 아니면 지금 편법을 이용해서 방송이 재밌는 게 더 좋습니까? 그런 사건이 없어도 재밌을 수 있죠. 와! 이겁니다. 진짜? 당신들의 재미는 거짓입니다. 당신들의 재미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대는 캐치 스탑 때 저희가 김민규 팀이 저희가 그냥 뻔히 이길 수 있었던 그거를 이해했습니다. 본 사건과 이것도 무관한 얘기를 지금 흐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도 사실 여기 가야 돼요. 저항을 받으니까 네? 속이 시원해요. 자, 그러면 그럼 저도 피디님의 증언에 의해서 예, 예. 한마디로 더하자면 제작진을 기만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룰을 어긴 다음에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일단 우리도 저희도 아까 전에 잘못했다고 인정도 했고 재밌게 만들 수 있습니다로 예, 얘기했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디노 씨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네? 저희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뭐죠? 증거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증거자료 무엇입니까? 제출하십니다. 증거자료 뭐가 있습니까? 증거자료 무엇입니까? 저희는 아까 전에 재미없... 재... 네. 어? 뭐야? 어쨌든 보이...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예. 보시죠. 방금 찍은 거야? 네네. 뭐죠? 이게 뭔 증거 영상이죠? 보십시오. 어? 잠깐만, 김현석 PD 아닙니까? 네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뭔데? 고잉법 1조 1항. 재밌으면 다 된다. 뭐? 한치기든 뭐든 재밌으면 다 된다. 감사합니다. 사인을 받았습니다. 재판장님. 손필 사인입니다. 친필 사인. 손필 사인입니다. 손필 사인입니다. 자, 원샷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로즈업 네. 들어가세요. 재밌으면 다 된다? 우리가 찍혔던 그 카메라. 재밌습니까, 이게? 아 근데 현석 PD님이 지금 여기 다 웃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미없게 잘못을 네. 여기서 인정하고 쿨하게 그냥 어, 네 잘못 인정합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 재밌나요? 뭐가 그러면, 재밌죠? 뭐가 재밌죠? 아니요. 제가 아니, 뭐하라 합니까? 뭐가 자, 재밌는데요? 저는 이걸 자 여러분 전 이걸 재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거물 채택하겠습니다. 뒤통수 이렇게 맞네요. PD님이 저희 손을 들어준 거기 때문에 PD님한테 뒤통수 이렇게 네. 맞을 줄 몰랐습니다. 자 의의스 이의스입니다. 이의스안스요? 이의스입니다. 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야 잠깐만 우리 팀이었어. 저도 저희의 금같은 시간을 이렇게 빼앗은 이 피고인들을 전 피고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현장을 그 현장을 목격한 증인을 제, 증인을 선보이겠습니다. 네 증인을 선보여봐요. 저를 선보이나요? 자, 네. 짜잔! 증인을 보겠습니다. 자제해 주십시오. 증인 전원 네? 후 채택하겠습니다. 짜잔! 어떻게 선보였으면 들어가는 건가요? 선보이 들어가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주십시오. 증인을 증언을 하기에 앞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선서를 한 후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선서하십시오. 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나요? 네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드앤식 때 네. 몸이 아프셨던 거 네. 맞으신가요? 네 다리가 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에 참가를 못하셨고요. 네. 그때 뭘 하셨죠? 저는 매점 상인. 매점 네. 상인을 하셨죠? 네. 매점 상인. 어찌 보면 모든 상황을 다 볼 수도 있는 사람이기도 하겠네요. 네 다 지켜봤습니다. 그렇다면 네. 저 피고인 측 팀에서 네. 룰을 어긴 현장을 목격하셨나요? 네 봤습니다. 와, 어떤 장면을 목격하셨죠? 카카오톡으로 네 사진 주고받겠다 그리고 그런 작당모의하는 장면도 다 옆에서 지켜봤고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PD님들께 몰래 고발했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큰 문제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저 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하고 했습니다. 따로 증거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로 저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이 재판은 그걸 위한 재판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미 증거까지 다 냈어요. 근데 아직 벌이 안 내렸어요. 아, 제가 인정했잖아요. 아니, 인정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보시죠. 자, 정숙하십시오. 네? 저게 너무 무대뽀입니다. 정숙하십시오. 저도 말이 안 통합니다. 조금 네. 웃겼어요. 아니, 저는 인정했잖아요. 저는 그냥 재판장님 말을 안 들어. 정숙하라고 인마들아. 아니, 몇 번을 두드린데. 정숙하라고 정숙. 예예예. 예. 뭐 인정 하셨지만 그리고 이 증거물도 채택이 됐지만 아직 판결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네.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그런 멘트는 자제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어서 아 뭔데요? 네. 언제든 모두 말씀하세요. 그 피고인석 측에서 예. 게임의 승패와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그 증거 채택이 된 게 점수에서 빠지면 0대 0이라고 들었거든요. 원래 0대 0이고요. 그다음에 디노가 마이너스 1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승리하고 디노 씨가 네. 왜 마이너스 1점을 그때 받았지? 늦게 왔어. 때문에. 제가 그때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디노 씨를 근데 다시 징역 10년에 사실 저희도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부당하게 모았던 그 증거로 사진으로 승리를 했다면 예. 저희가 정말
오늘 정말 너무 죄송한 거죠. 완전 죄송한데요. 승리를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 사기 쳐도 인생 맞아. 내 인생 사기 쳐도 안 되는 내 인생이 내 인생이에요. 이 있습니다. 조만이 이 있습니다. 네. 반칙으로 인해서 게임이 뒤집힌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 룰에 사진을 공유하면 안 된다라는 점이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스포츠나 게임은 룰을 어겼을 시에는 그 게임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유명이더라도 혹은 실격이 됩니다. 네. 그럼 무효하시죠. 무효하시죠. 저희는 무효하시죠. 이게 무효가 되면 상품으로 저희가 다음 촬영 때 간식차 예, 보내드렸어요. 샀던. 이게 예, 무효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그에 맞는 상품을 거셔야 합니다. 간식차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간식차를 샀던 건 6개월 전입니다. 그 돈을 안 썼다면 6개월 동안 돈이 얼마나 벌었을지 생각하셨습니까? 6개월만 주시면 제가 40배를 불려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인가요? 맞습니다. 예. 아까 전에 전 도겸 씨가 기만이라는 말씀을 할 때 기만하시지 않았습니까? 문명특급 콜라보 때 제가 저한테도 바로 말하고 그때도 마피아를 했었죠. 네, 맞아요. 저랑 같이 도겸 씨가 그때 마피아였습니다. 아니 다른 얘기 왜 여기서 꺼내? 재판장님, 재판장님, 저희 있습니다. 지금 승과 씨는 불량 걱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댑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건 저 참을 수 없습니다. 괜찮았어요, 승관 씨. 네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준이가 할 얘기 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문준이 피고인 나와주십시오. 저건 들어야 돼. 네. 저건 들어야, 들어야 돼. 그래도 거기서 제일 정직한 사람이 네. 준이 형이야. 네, 저는 항상 약간 정직하게 게임하는 사람이라서 약간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징잉 원우씨 현장에서 이미 우리 사진 공유하는 거 목격했습니다. 맞습니다. 있습니까? Yes,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조금 그냥 했어요. 들어보세요. 네네네. 그러면 왜 사건 생기기 전에 증인 그 당시에 얘기 안 했습니까? 무기난 거 아닙니까? 사실 원우 씨와 모종이 거래를 했습니다. 모종이 거래를 했다고요? 저희가 함께 커피차를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네. 저는 잠깐만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그럼 저 감히 아니고 그런 거짓말 아니에요? 증인 아니고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 모르는 척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 있을까요? 증거물은 없지만 그럼 거짓말 했습니다. 그럼 채택되지 않습니다. 조슈아 머리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슈아의 머리에 들어가시죠. 잠깐만요. 제 머리도. 제 머리 있습니다. 제 머리도 확인해주세요. 제 머리 있습니다. 제 머리도. 거짓말이었군요. 위치합니다. 김미김미김미김미김미. 판사님, 또 다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네, 증거물 보여주십시오. 아까 권순영 피고인이 제시했던 계약서 말입니다. 들고 네. 계신가요 혹시? 네, 들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대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와, 야, 거짓이었어요. 야, 두 개 거짓이면 큰데요? 어떻게 맞죠? 거기에 사인이 되어 있는 현석 PD의 증언입니다. 네, 현석 PD님 카톡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뭐야, 그 저 내가 사인한 종이 내용도 모른 채 그냥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야, 잠깐만. 이거는 사기죄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영상 보여주시죠. 이 증거물 한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혹시 그 현석이 맞나요? 현석 바꾸시니까요. 혹시 저는 지금 이 계약서를 다시 훑어보고 있습니다. 재미있으면 다 된다. 잘 보십시오. 이게 다 된답니까? 라 된답니다. 라 된다! 라 된다! 라 된다! 인정합니다. 라 된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라 된다! 라 된다! 라 된다! 제가 글씨를 잘못했습니다. 다 된다! 라! 재미있으냐? 라 된다! 라 된다! 이게 바로 계약서의 중요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폐기하겠습니다. 일단 주십시오. 폐기하지 마시고 증거물 채택하겠습니다. 라대지 마세요. 인정합니다. 라대지 마세요. 그래서 당신들이 원하는 우리의 형벌이 뭔가? 그러니까 커피 차준 게 그렇게 아까워?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당했습니다. 한 게 그렇게 아닐 거야? 다음부터 절대 그런 사기 안 칠 자신 있습니까? 저는 민규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따끔하게 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건 승관이가 주도했습니다. 승관 씨가 주도했습니다. 승관 씨가 주도했습니다. 야, 이거 잠깐만요. 승관 씨가 주도했습니다. 주도한 거라면 범죄가 되게 큰데요. 저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까지 보이스브들을 찍으면서 내 얘기를 들어줬던 적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근데 그때는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내가 얘네들이 예능의 신인데 너네 예능을 아냐? 아, 그러면 승관 씨 남고 다 여기로 오시죠. 가요. 아닙니다. 가요. 니네가 예능을 알아? 아닙니다. 자, 지성 씨 너무합니다 진짜로. 일로 오십시오. 일로 문준이. 자, 끝까지 챙기자. 일로 와요. 문준이! 자, 여러분. 너는 가면 안 되지, 문준이. 증인도 일로 와요. 재판장님, 이거는 진짜 엄중한 벌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너는 큰 죄를 받아야 돼. 판사님, 저는. 말도 안 됩니다. 피고인 부승관에게
멤버들을 속인 죄, 팬들을 기만한 죄, 널 사랑한 죄,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난 나쁜 감자야. 저는 그 모든 형벌을 합쳐서 부승근에게 개인 예능 출연 금지벌을 내리고 싶습니다. 내가 겁떡이 금지죄! 지금 습관이가 겁떡이 금지죄라뇨!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죄인은 바로 너 하나입니다. 호랑이 새끼들을 키웠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나 하나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호랑이. 너 누가 누굴 키웠습니까? 너 호랑 프랑스 갔다 와서 힘들었어 안 들었어? 재밌었습니다. 너 세금을 다 줬어 안 줬어? 이렇게 위버스 라이브에서 준다고 위버스 라이브에서 준다고 했는데 사지도 않았더라고요. 이 사람 너 바빴다 바빴다 바빴어 바빴다. 자 다들 주세요. 전부 제자리로 돌아와 주십시오. 아, 우리 자리 돌아가자. 아, 네, 전부 제자리로 돌아와 주십시오. 아, 확실히 승관 씨가 예능을 잘하네요. 확실히 주도를 했네요. 승관이. 야, 너무 오셔서 향기증 와. 네, 지금부터 피고인 에스쿱스 정한, 조슈아, 준호 씨 승관에 대한 하이덴식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네, 일단 피고인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저희 근데 형벌, 형벌인가요? 형벌인가요? 형벌. 형벌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벌 제가 생각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 왜요? 왜냐면 판사님도 저희 팀이었거든요. 판사님도 저 팀이었어. 제작팀과 상대팀의 바로 앞에서 규칙을 어기며 기망 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으며 단톡방을 나가는 행위를 통해 증거인멸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네, 또한 앞선 재판에서도 피고로 참석한 호시 에스쿱스는 상습적으로 규칙을 어겼다는 점, 정하는 이 사기 행위를 주도했다는 점, 조슈아 준승관은 초범이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고려해 각자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저희 인정했는데 혹시 형량이 좀 안 줄어드나요? 아니 판결이 왜 그냥 누가 적어준 거 아닙니까? 조용히 하시오. 아니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십시오. 에스쿱스! 듣자 우리. 내 얘기 한번 주도해. 야, 역시 주도자. 어머니, 이것도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주도해? 이것도 안 듣는데 제가 뭘 주도해? 조용했잖아요. 조용했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적혀있는 내용이지만 이제부터 할 얘기는 제가 직접 생각해낸 겁니다. 야. 네. 저거 판사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판사. 아, 내가 보면 안 되구나. 저런 사람에게 판결을 맡긴다고요? 내가 판사다. 그렇지. 빨리 좀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자, 피고인 6에게 똑같이 전참시벌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한 벌입니다. 마땅한 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전 판결에서는 최승철 피고인이 윤정한 원고인과 김민규 원고인의 매니저로서 이제 하루 동안 활동하는 걸로 판결을 했었지만 그쵸. 이번 판결을 통해 그걸 살짝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오고 있는 게 고잉세븐틴이 사실 공정한 것보다도 재미가 있는 게 제일 그건 맞죠.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양형 여섯 피고인 하루 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게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좋습니다. 이것도 전문이다. 이거 불면제로랑 다른 게 뭡니까? 재판장님, 예. 이 재판에서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는 김민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판결은 끝났지만 그 홍지수 씨, 제가 아까 드렸던 종이 다시 좀 받아주시겠어요? 홍지수 씨. 전 전참치 벌에서 빼주세요. 저는 이 종이는 사실 제작진한테 한 장을 더 달라고 해도 전혀 무관한 종이입니다. 그럼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건 가중죄가. 다 이제 뭐 최승철 피고인 네 아주. 네,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앞서 진행되었던 재판을 기반으로 이제 고잉세븐틴에서 지켜져야 할 법안에 대해 자유롭게 발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확히 이제 철저히 나오는 그렇죠, 거 그렇죠, 이제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발의된 법안에 따라 그걸 지키지 못할 시 이런 식으로 또 재판이 이거 괜찮다. 혹시 재판이 저 의견 있습니다. 네네네. 마지막 돌라이에서 원우 씨가 1등한 날 기억합니까? 네. 그날 마피아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날 정말 재밌었죠? 예, 모두가 인정하는 맞지. 재미였습니다. 그런 재미들을 인정을 하되 과반수가 재미없다고 하는 사기는 처벌하시죠. 그거는 사실 저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재미를 위해서 했을 뿐입니다. 그 법안은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모호가 녹화 중에는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예. 방송에서는 재미있을 수 있어요. 재밌어지는 게 고잉세븐틴의 묘미입니다. 저희가 찍으면서도 이게 뭐야 했던 것들도 되게 재밌게 나왔던 적들이 많고요. 그러면은 카니발은 뭐 다 같이 부른 벌 받아야 됩니까? 근데 잘 아잖아요. 그거는 피디님이 벌 받으셔야 됩니다. 벌 받아야 되는데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김현석과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법안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 방송이 방송의 질이
점점 퀄리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평가만 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정말 저는 방송을 뭔가 재밌게 잘 이끌어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아, 일리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냥 막나니처럼 원래 하던 대로 하고 그게 좀 재질이 크다 하면은 다시 이 법정을 여는 게 아무래도 저분은 다시 저기 앉으실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그럴 것 같은데.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룰을 그 마피아 공개하는 것도 룰을 어긴 게 아니잖아요. 룰을 어긴 거는 여기 써 있는 거를 못 지켰으니까. 그런 룰을 못 지켰을 때는 예. 여기 오는 게 맞는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원래대로 진행을 재밌게 진행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리 있습니다. 이제 이게 너무 그냥 규칙대로만 하면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데 생각해보시죠. 저희가 촬영을 진행해 나가면서 나날이 뭔가 규칙이 점점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희가 너무 많이 어기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작진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제재를 가하면서 어쨌든 진행이 수월해야 이제 최종적으로 편집본이 나왔을 때도 훨씬 더 재밌는 맞습니다. 네, 룰은 지킵시다. 제작진이 요청하는 규칙은 꼭 지키는 걸로 네, 하고 그건 좋습니다. 네, 그 안에서 빈틈을 노려서 그거는 네. 저희 자유입니다. 네. 이제 재밌게 만드는 빈틈을 거는 어떻게든 빈틈을 노리려는 네, 알아서 아니 그리고 거.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좀 재미로 더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 재미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송은 방송일 뿐 오해하지 말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가수인데 반칙 하나 한다고 저희들끼리 사이 틀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우 형은 다릅니다. 맞아요. 원우 형한테 한 저 아직까지 마피아 얘기하고 있어요. 나 오늘도 들었어요. 오늘도 고개만 너라면 마피아는 원우는 세 달 갑니다. 와, 세 달 갑니다. 이게 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방송이지만 또 진심이 들어가야 더 재밌어지는 법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재밌으면 돼. 하지만 최대한 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의된 법안, 이제 제작진이 정한 룰은 충실히 지키는 걸로 합시다. 네. 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합니다. 네, 그럼 과반수가 동의했으므로 법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자, 뭐 또 발의하고 싶으신 법안이 있으세요? 저요. 여기에서 정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예. 반칙이 있다면 모두가 다 인정하는 아... 그 룰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건 뭐 예. 그런 건 자기 그 룰을 떠나는 약간 창의적인 정말 혁신적인 발상 아까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룰에서 룰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이미 반칙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얼마든지 카메라 제발 좀 기대할게요. 제발 얼마나 창의적이게 할지 예. 아니, 뭐 또 발휘하고 싶은 법안이 네. 있으시면 그냥 이제 우리 이제 회식하러 가면 안 됩니까? 그럴까요? 끝낼까요? 저 진짜 배고픕니다. 네, 그냥 이제 큰 의미가 없긴 해요 사실. 아 그러면 이상으로 집판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자고 열심히. 파이팅! 파이팅 하자고. 아 고인을 위해서. 아 그래도 마피아는. 잠시만요. 근데 추가 멘트 있어요. 아, 제발 추가 멘트 추가 멘트 추가 멘트 시켜주세요. 저희 제가 잘못하는 거 인정하지만 근데 아까 초보이라고 네. 제가 그냥 단순히 따라해서 재미로 했는데 네. 이렇게 법 받은 거 저는 그쪽도 받아야 된 것 같아요. 뭐야 우리도요. 민규랑 도겸이 특히 이쪽. 저 왜죠? 항상 돈라이 때 한 개 이렇게 반치 외치고 옆에서 하는 것도. 더 받아야 되지 않은가? 그러면 판사님 근데 민규 이름이 아까 재판부터 맞아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빼주십시오. 얘만 넣어주시면 안 되십니까? 그럼 뭐 다음 재판을 열시도록 하세요. 어머, 지금 이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머리 자르십시오! 뭐라고요? 머리 자르십시오! 선물 사오십시오!